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지승희 씨. 지승희 씨는 지하철 역사에서 읽고 싶은 책을 고릅니다. 도서관을 가지 않고도 역사에서 편리하게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. 일주일에 한 번씩 이용하고 있는데 출퇴근길에 바로바로 반납할 수 있어서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. 안산시가 중앙역과 상록수 역사에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합니다. 스마트 도서관 기기에 비치된 책은 다양한 분야의 신간과 베스트셀러 등 400여 권. 안산시 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이 스마트 도서관에서 책 두 권을 10일 동안 빌릴 수 있습니다.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9월 말을 목표로 해서 초지역과 한대암역에 주관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 책도 뭐 스테디셀러, 베스트셀러 등을 시민들이 그 자주 이용하는 것들을 꾸준히 교체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욱 독서에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스마트 도서관은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. 안산 드림TV 권다정입니다.